부산 지역의 클래식이나 성악 등 어쿠스틱, 즉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생음악으로 들려주는 공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시가 잇따라 대형 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이제는 공연 문화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클래식 공연 리허설이 한창인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입니다. 그런데 공연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설치물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음향 반사판입니다. 클래식이나 성악 공연 때만 항상 등장합니다. 이처럼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클래식 공연 때 음악이 객석으로 고루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뮤지컬 공연 등은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해 공연을 하지만 클래식이나 성악 등 어쿠스틱 공연에서는 순수 소리의 잔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향 반사판 없이도 음향 잔향이 가능하게 설계된 콘서트 전용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부산에서 최고의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은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입니다. 때문에 클래식, 성악 등 어쿠스틱 공연을 할 때마다 음향 반사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공연을 감상하기는 부족. 네, 지금까지 부산 시민은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외국의 또 뭐 전문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 음향, 사운드를 지금까지 체험을 못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콘서트 전용홀을 갖춘 서울 예술의 전당에는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 유치가 용이하지만 부산까지는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좌석 수도 1,300, 1,500 이런 좌석 수에 음향 시설이 약간 열악해서 대형 오케스트라나 순수 클래식 대기적인 거장들은 부산에 유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시민공원에 1,800석 규모의 대극장 등 모두 4개의 극장 공연장이 들어서는 국립아트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수준만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곳에도 정작 콘서트 전용 홀은 없고 모두 다목적 홀입니다.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지구에 지을 오페라 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양한 쓰임새도 좋지만 질 높은 전문 공연장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